자, 여러분, 이어서 우리가 건축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건축법령은 7개 나옵니다. 내용상 숫자가 좀 많이 나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고요. 또 암기사항도 많죠. 본 시험에서는 상당히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되므로 여러분께서는 7문제 중 3문제 이상 맞히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 기본적인 걸 점수화시키고, 약간 중급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도 좀 점수화시켜서 전략적으로 좀 쉽게 접근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기출문제를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고난도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문제는 과감하게 참고로 한번 보시고 또 가르쳐버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문제에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 시간이 낭비됩니다. 비효율적입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고 이 문제 풀 때도 그 점을 참고하면서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04 쪽으로 바로 가죠. 304쪽 보겠는데요. 자, 1번부터 들어가죠.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이 용어에 대한 정의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1번.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이다. 맞죠? 너무 쉽게 나왔죠? 그러면 거기에서 건축에다 포인트 잡아야 되겠죠? 건축이 뭐냐? 그러면 건축물을 신축하는 거, 그 다음에 증축하는 거, 그 다음에 개축하는 거, 그 다음에 재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전하는 거. 이런 다섯 가지 행위를 건축이라 하니까 1번, 이전은 건축. 맞습니다. 2번, 고층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 뜻을 물어보고 있죠? 고층이 뭡니까? 고층이라는 것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30층 할때 30층 했다. 4m를 구하면 높이 나오죠. 3, 40이. 그래서 30층 이상이나 3, 40. 높이가 120m 이상인 걸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지 두개다꼭 동시에 충족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2번. 이거가 틀렸죠. 30층 이거가 틀렸어요. 30층 이거나 이렇게 해야 돼. 30층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이면 고층 건축물이 난다. 이렇게. 그런데 반해서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거죠.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이 건축물이 천지의 주변으로 멸시된 경우 그 대지의 정정 규모보다 연면적 확대를 늘렸다. 그 말이 중요하죠. 정정 규모에 대비 연면적 확대를 더 늘렸다. 이거 뭐예요? 신축이죠. 정정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했다. 이거 재축이죠. 그래서 늘려. 그 말이 핵심 용어입니다. 그래서 신축이 돼야 돼요. 재축이 틀렸죠. 4번. 건축으로 내력벽. 내력벽 따 줄까요? 내력벽 뭡니까? 주요 구조부죠. 주요 구조부는 내기, 파보, 지주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그랬죠. 그래,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이걸 주요 구조로 하죠. 그래, 이전이 뭐냐 그러면 이전이라는 것은 건축물이 있다. 그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을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해체하지 않고 그 대지안을 다른 지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바로 4번, 건축물로 내력벽을 해체했다. 해체해버리면 절대 이전이 될수 없죠. 그래서 해체하여 그거 주고, 해체하지 않고 그래야 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 이전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로 내력벽을 증설했다. 내력벽을 증설했다. 그 말은 바로 대손이란 말이죠. 대손. 그리고 건축물을 늘렸다. 건축물을 늘렸다. 그따 줄 것이고, 건축물을 늘리면 이건 증축이 증축. 이때
대수선 하면서 중축까지 해버렸다. 그러면 대수는 중축에 흡수되어서 이건 중축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대수선에 해당한다 드렸죠? 대수선을 중축에 해당한다 그래야 돼요. 또 대수선 하면서 계축가 했다. 그러면 이것은 계축했다. 그러는 거죠. 또 대수선 하면서 재축했다. 그러면 이것은 재축했다 그러는 거지 대수선 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이렇게 하면 다 흡수돼 버린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여러분께서는 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의미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신축이 뭐냐 그러면 나대지의 건축물을 새로 축제하는 것도 신축이다 이거. 그리고 기존 건축물을 전부를 해체하고 정전기보다 더 초과해서 바로 축제도 신축. 그리고 정전 건축물을 썼는데 기존 건축물에 그 것들이 천재 지병 같은 재해로 멸실되었건만 그 멸실된 그 대지에서 정전 연면작계를 더 초과해가지고 축제도 신축. 그 다음에 부속 건축물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 축장도 신축.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증축은,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교재 305페이지 있죠? 305페이지 잘 해설을 정리해 두셔야 돼요. 증축은 기존 건축물 있었는데, 기존 건축물에 건축 면적 늘리는 것, 연면적 늘리는 것, 층수 늘리는 것, 높여드는 것,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머리에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개축과 재축의 차이. 개축은 해체. 재축은 천재비 같은 재로 멸실, 멸실, 재축, 해체, 개축, 더 크게 하면 신축,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전을 했었죠. 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305페이지 여러분께서는 고층, 초고층, 준, 초고층 건축물 다시 한번 뜻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07페이지 2번 문제는 꼭 풀어보세요. 주요 구조물은 네 개의 바보 주죠. 암기하라고 했죠. 자, 그래서 2번은 지붕 틀하고 주계단만 주 구조물이고, 그리고 해당하지 않는 것 찾아라 그랬죠. 해당하지 않는 것 찾아라 그랬으니까 사이기둥하고 치하층 바닥은 아니죠. 뭐 오개계단도 아니고 또 그 자금보도 아니고 차양도 아니죠. 자, 3번 용어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내리벽을 수선 하더라도 수선되는 평면적 합계가 30종부터 미만이다. 그래, 내리벽을 수선 변경할 때 그 면적이 30종부터 이상이 대수지만 미만이면 일반 수선에 불과하지 대수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건축물의 뜻.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의 고가의 공작물 중 점포, 차고, 공연장, 사무소 이런 것들 다 건축물에 해당하죠. 그래서 지하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그래야 되죠.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고요. 답은 2번. 그 다음에 설계도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공사용 도매라든가 또 구조계산서, 시방서 이런 것들이 설계도서에 해당하죠.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가다가 막혀버린 도로. 이걸 막다른 도로인데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이다. 그러면 그 구조가 10m 미만으로 됐다. 그러면 그 넓이가 2m 이상만 되면 건축상 도로가 된다. 10m 이상 35m 미만이면 그런 구조의 막다른 도로는 3m, 넓이 3m 이상이면 막다른 도로도 건축상 도로가 된다. 막다른 도로 구조가 35m 이상이다. 그랬을 때 그 넓이가 6m 이상이야 건축상 도로인데 다만 시골 도시가 아닌 읍면적은 4m만 돼도 건축상 도로 인정한다. 그래서 4번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넓이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맞습니다. 그리고 5번 아까 했던 것 또 나왔죠. 통과. 그 다음에 예상문제 1번 보겠는데 이 건축법령상 대지단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라고 하는 것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범위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눠진 토지를 말하는 것이 원칙이죠. 즉 한 필지가 곧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주로 둘 이상의 필지를 합해가지고 둘 이상의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대로 하는 경우가 6가지가 있고 또 1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5가지 있죠.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요. 자, 1번 맞고요. 2번도 맞고 3번도 맞고 4번도 맞는데 5번 왜 틀렸냐? 자, 서로 인접하고 있는 둘 이상의 서로 인접하고 있는 두 필지의 소유권과 소유권의 관리관계가 같은 경우에도 집안이 서로 연속되지 않았다 라고 할 때는 하나 대로 할 수 없다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 두 필지의 소유권도 같고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같다 라고 한다면 바로 각 필지에 집안이 연속되어 있지 않아다. 또 각 필지에 도면의 축척이 서로 다르다. 각 필지에 집안 부여지 서로 다르다. 그래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범위를 따라 합병 불가능하다 라고 할지라도 건축법상에서는 하나대로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5번 틀렸네. 자, 나머지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예상 문제 2번으로 가겠는데, 자,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로 할 수 있는 토지가 다섯 가지가 있죠. 그 한 필지 일부가 됐든 두 필지 일부가 됐든 그 일부에 대해요. 농지법상 농지용 허가를 받았다. 그 허가받은 부분도 하나의 대로 인정하고, 산지법상 산정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도 하나의 대로 인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바로 개발의 허가를 받았는데 한 필지 일부, 두 필지 일부에 따라 받았다. 그러면 허가받은 부분만 하나의 대로 인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한 필지 일부에 도시 군계획 시설 요청 고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 고시된 부분만 하나의 대로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을 신청,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까지는 그 필지를 나눌 것을, 한 필지죠. 한 필지, 1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화를 하는 경우 그 나누어지는 부분의 토지를 하나의 대로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3번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3번은 아닌 것이죠. 그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 예상 문제 3번으로 갑니다. 용어 정의,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초고층 건축물이 뭐예요? 초고층 건축물이 다 줄 것이고,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래야죠. 그래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것은 고층 건축물이죠. 그 다음 2번, 지하층이 뭡니까? 지하층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층으로서 그 바닥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2분의 이상이 되죠. 그래서 3분의 1이 틀렸죠. 2분의 이상. 이런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 산정 시 포함할까 제할까 제한다. 이 지하층의 바닥면적은 연면적 산정할 때는 포함되지만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제외된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고, 지하층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에게 설치가 의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서에 맡긴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지하층의 그 정의,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자, 2번 들렸고, 3번.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공작물 중 반드시 지붕과 기둥이 있다든가, 지붕과 벽, 기둥이 있다든가, 지붕과 벽과 기둥이 있는 것에 딸려 있는 시설물, 이런 것도 다 건축물로 포함되죠. 그리고 지하의 고가의 공작물 중 점포, 차고, 차고, 공용장, 사무소, 이런 것도 다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번 틀렸죠. 해당한다 그랬는데 해당하지 아니한다가 틀렸죠. 자, 그 다음에 4번 맞아요. 이 준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것은 고층 건축물 중에서도 초고층 건축물을 제한 건축물 하죠. 그러면 준 초고층 건축물의 뜻을 들여다보면 30층 이상이고 50층 미만이며 120m 이상이고 200m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자, 5번. 리모델링 뭐냐?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리정되게 건축법상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은 증축, 대수선, 개축이죠. 그래서 재축이 틀렸어요. 재축은 안 들어가야 되죠. 개축을 바꿔야 되죠. 자, 문제 4번. 건축법령상 지하층은 중요한데, 지하층,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야지 한다가 틀렸습니다.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고 2번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한다.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은 제하죠.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 제하된 것이 4가지가 있죠. 지주 PP. 그래 용적률 산정은 이렇게 하죠. 대지 면적이 분모에 연면적이 분자에 곱하기 100% 이렇게 해보겠는데 이렇게 용적률 산정 시 분자의 연면적에는 그 건축물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재라고 했죠. 뭐예요? 지, 주, 피, 빛. 지하층 무조건 재, 지상 부속용도의 주차장 면적 재, 핀 안정용 면적 재, 대핑원 면적 재. 그렇죠. 자, 그래서 2번 맞고 3번 건축주는 지하층을 설치해야 된다. 틀렸죠. 설치할 의무는 없다. 그래야 되죠. 의무상 아닙니다.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5번 이 건축물 지하층 출입구 상부는 건축 면적에 산입한다. 틀렸습니다.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5번 보겠는데 건축법령상 용어정의 틀린 거. 자, 5번만 보겠네요.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몇 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이라는가? 기둥과 기둥과의 거리가 엄청 길다. 20m 이상. 그래서 10이 틀렸죠. 20m.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 볼까요? 6번 보시면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 이 다중이용 건축물은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독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이죠. 많을 따 무리 중 이용하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일단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다 다중이용 건축물이고요. 16층이 안 된 건축물에도 그 바닥면적에 5000제곱미터 이상인 4가지. 문종판, 운, 의, 소. 다만 문암의 집회설 중 그 동물은 하고 식물은 죄. 다중이용설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죠. 관광시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315페이지 건축법의 적용 대상에서 1번 보겠는데 다음 건축물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만 건축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이 되는 것이고요. 2번, 3번, 4번, 5번, 2번부터 5번까지는 아예 건축법 1조부터 끝까지 전혀 적용받지 않는 건축법 적용 제대상 건축물이죠. 그래서 1번만 건축법을 적용받고요. 2번부터 5번까지는 전혀 적용받지 않습니다. 316페이지 보면 2번에 또 나오죠. 해설에 잘 정리됐는데요. 해설을 여러분께서는 다섯 가지를 머리에다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건축물은 건축물이지만 건축법 1조부터 끝조까지 전혀 적용받지 않는 건축법 적용 제해 건축물이 다섯 개 있다. 다섯 개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 임시지정 문화재, 철도선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설, 철도선로 부지 안에 있는 운전 보안시설, 플랫폼, 철도궤도 사업용 급수시설, 급유시설, 급탄시설,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시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청거 중 공장 대지 안에 이동하기 쉬운 것, 하청법에 따라 하청구역에 있는 수문 조작시,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철저하게 들어있어야 돼요. 자, 2번 건축법령상 철도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을 전을 받지 않는 건축물만 모두 고른 것. 기업부터 리얼까지는 건축법을 전혀 적용받지 않죠. 그래서 답입니다. 자, 3번 보겠는데 건축법령상 특특시장으로서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 이것보로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이라고 그러죠. 그래, 이 축조 신고
축조식은 누구한테 합니까? 그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지역을 권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도사,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 구에는 구청장한테 하는 거죠. 서울특별시 국대광역시에서는 구청장한테 하죠. 팔도에서는 시장구사한테 합니다. 자, 이때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은 이용담이가 사광, 장기첩을 해서 장기첩 기분 좋으니까 오 태양이시여 하고 육골철에게 팔고 기분 좋으니까 지하로 내려가죠. 그래 바닥 30지. 그래서 자 2는 2미터를 말하죠. 4는 4미터, 5미터, 6미터, 8미터 바닥 면적 30미터 넘는 거. 그래 옹벽과 담장은 2미터를 넘게 축조할 때 신고. 광고탑, 장식탑, 기념탑, 첨탑 이런 것들은 4미터 넘을 때.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이 5미터 넘을 때, 굴뚝 철탑은 6미터 넘을 때, 고가수는 8미터 넘을 때, 지하대표는 30미터, 바닥 면적 30미터를 넘을 때 축조신고가 됩니다. 그리고 8미터 이하인 그 8미터 이하인 주차장으로서 예배가 없는 거, 8 이하죠. 이렇게 좀 기하십시오. 그래서 3번이 번연 그 1번 기념탑은 4m 넘어야 되는데 4m가 안 되니까 신고할 필요 없고, 2번은 고가수는 8m 넘어야 되는데 7m밖에 안 되니까 신고할 필요 없고, 3번은 4m 넘어야 되죠. 3m니까 신고할 필요 없고, 4번 담장은 2m를 넘으면 되죠. 3m니까 당연히 신고해야 되죠. 5번 바닥 면적 30 대표니까 25가 아니라 30cm를 넘어야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도 같은 문제니까 풀어보시고, 5번 문제는 갈피쳐버려요. 반복되고 있으니까. 319페이지 예상 문제 바로 1번을 보겠는데요. 이 문제가 약간 난해죠. 난해. 자, 건축법령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범위를 따른 도시역 및 지구 단위의 예후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 서무 경우는 500m 이상 이 아닌 적은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바 다음 중 그 규정이 아닌 것. 그래 이 건축법 1조부터 끝조까지 적용받는 대상적이 있는데요.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도시적에서는 건축법에 있는 규정이 다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비도시역 중 지구 단위 객구에 정돼 있으면 여기서도 건축법상 규정이 적용돼요. 그리고 지구 단위 객구는 아니래도 행정구역이 동이다, 읍이다 그러면 건축법을 적용 받습니다. 섬에도 마찬가지고요. 섬 도시적이다 그러면 건축법을 적용받죠. 다. 또 비도시이면 지구 단위 객도 적용받고요. 근데 이제 서무 경우는 행정구역이 동업구역이다. 그때 무조건 건축법에 있는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한 게 아니고 이 동업구역의 경우는 인구 500명 이상일 때만 적용하고요.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이 나머지 지역 여기 비도시역에서도 여기요. 하얀색이 여기라든가 여기도 하얀색이 그리고 인구 50만 미만의 동업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건축법에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 건축합니다.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일부 기준이 뭐냐? 그러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그 건축물 대지는 건축물 도로하고 원칙적으로 2m에서 3배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죠.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지정 폐지 변경. 그 다음에 건축선에 대한 건축 제한. 그 다음에 건축선의 지정. 이 특특 시장수 구청장은 건축원에 신분을 쳐서 도시의 경우는 시가정부차 도시역의 그 도로가에 대지 않았다가 4m까지 후퇴해서 건축선 지정을 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방하조하는 건축물. 그 다음에 대지 분할 제한. 이런 것들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었던 것이고요. 넘어가셔서 2번 문제는 제 생각인데 이거 원래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라고 넣어봤는데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건축법령상 건축법 적용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 1번 철도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이것은 건축법 1조부터 끝조가 전혀 적용하지 않죠. 그래서 어떠한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건폐했던 용도도 다 적용하지 않죠. 2번 고속도로 통행시설. 이것도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니까 건축법상 어떤 규정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3번 지구단위 계획관리 계획관리. 지구단위 계획관리 여기 계획관리 있다. 여기가 그런 측이다. 그런 여기서 여기가 동읍도 아니다. 그러면 건축법 중 6가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죠? 그런 쪽에서는 대지 분할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3번. 그 다음에 4번. 지구단위 계획도 아니고, 아니 계획관리기다. 그리고 동 또는 읍도 아니다. 이런 데죠. 그러면 이 6가지 규정, 건축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맞습니다. 5번 똑같네. 여기 이런 데에서는 용적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 6가지 규정에는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적용된다. 자, 문제 3번은 참고로 읽어보시고 322페이지 건축물의 용도 분류와 용도 변경. 이 파트에서 함제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함제가 소중하니까 좀 잘 정리해서 맞춰야 되겠죠. 먼저 1번 문제 보겠는데요. 값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서 사용선을 받은 바닥면적과 30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 한다. 건축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 건축법상 용도 변경이 나왔다. 올해도 이 용도명이 꼭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사용선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숙박시설이 있다. 이걸 지금 용도 변경하려고 한다. 이거죠? 용도 변경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 중 틀린 게 이렇게 됐네요. 이걸 1번 짚으면 의뢰설로 용도 변경한다. 그때 허가냐 신고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바로 9개 시설 군하고 그에 따른 29개 용도군을 잘 짝짓해서 정리해 두셔야 되죠. 9개인 즉 두 문자 따서 자산, 전문, 연경, 건조구 이렇게 애와 넣으셔야 되죠. 그리고 같은 시설군에 뭐가 있는가 자장, 산운창, 공인, 자묘장, 그 다음에 전방발,
그 다음에 문문 정의관 이걸 외워놓으셔야 문제를 풀 수 있죠. 이걸 외울 수 없다면 용도면 포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형 판운수 다 다중응 생활세 이중 근생중 그 다음에 격여 원호수야 근근일리 일종 이종 근린생활세 다만 다중생활세 올라갔으니까 죄. 그 다음에 주주업무 교군 그동 이걸 가지고 접근해서 해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올라갈 때는 허가받고 올라가라 내려갈 때는 신고하고 내려가라 그랬죠. 허가받아라 신고해라. 그리고 같은 시설군 내에서 영도한다. 허가 신고 필요 없다. 다만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해야 한다. 자 이걸 가지고 또 생각해 봅시다. 자 1번 이 숙박시설 의료시설 영도한다 그때는 신고해야 한다. 여기 숙박시설을 의료시설 영도한다. 어우 이래야니 내려가니까 신고죠. 1번 맞고. 2번. 이 숙박시설을 종교시설로 영도한다. 여기 숙박시설을 종교시설로 영도한다. 올라가니까 허가받아야 된다. 맞죠? 2번 맞고. 3번. 이 원래 이게 숙박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이 중 천정부터를 이거 다 3천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3천인데 천정부터만 일부만 이것을 뭘로 영등하려고 하냐. 업무시설 3번 업무시설로 영등하려고 한다. 그때 여기 보니까 이럴 때는 사용세 받았냐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죠. 여기 업무설 숙박설을 업무설 영등한다 여기 나왔네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지 신고하긴 한데 이때 신고를 하고 용도변경한데 이거 다 용도변경 맞추고 나서 사용하려고 한다. 사용하려고 한다. 그때 사용승인은 용도변경 마치게 된 면적이 100종부터 이상이다. 그러면 사용승인 규정을 준용해서 사용승인 받아야 생활 수 있죠. 천정부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용도변경할 때 바닥면적할게 100종부터 이상 용도변경했는데 그 대수공사가 수반됐다. 그러면 바로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수원을 하지 않았다. 대수원을 하지 않으면 500종부터 이상부터가 사용승인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드렸습니다. 천종부터나 했으니까 사용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4번, 3번이 있던 것입니다. 문제가 상당히 난해하죠. 그래서 건축법은 만만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4번, 이 A도의사는 지금 A도의사가 있고 B군수가 있죠. 이때 A도의사는 자기 하급자인 군수에게 그 권한을 건축가 제한 때로는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 제한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용도병 허가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바로 4번 도지사는 비군수의 용도병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건 맞아요. 그 다음에 5번 비군수는 갑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축물을 원래 숙박을 했는데 이것을 일부는 판매설로 일부는 위락설로 이렇게 복수용도를 하려고 그래요. 복수용 두 가지 용도로 용도를 신청한다. 그러면 건축원의 심의를 거쳐서 이를 허용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복수용도에도 건축원의 심의를 거쳐서 허용 여부를 해서 허용이 가능하면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문제 2번 있죠. 이 문제 2번은 갈피 쳐버렸어요. 이런 문제 풀면 시간 낭비니까 풀지 않아도 되겠어요. 이런 문제 또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더라도 또 못 맞추고요.
그래서 시간 낭비니까 보지 마시고요. 아, 용도 변경은 이렇게 올라가면 허가 받는다, 내려가면 신고한다. 같은 시세권에서 용도 변경할 때는 허가 신고 필요 없지만 건축물 대장상 기지상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해야 의무는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 용도 변경을 하게 된다. 그때 허가 받든 신고하든 그 관청은 행정청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자치구청장이죠. 그래서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시에서 용도 변경할 때는 특별시장 광시한테 용도 변경 허가 받거나 신고할 필요 없다. 각각 구청장한테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325페이지 보시면 건축물의 종류와 용도 연결이 오름그리게 되어 있죠. 이 29가지 용도군이 있는데요. 그 중에 1번 틀렸죠. 무도하고는 뭘까요? 무도하고는 위락설이죠. 위락설. 위락설. 위락설입니다. 그래서 위락설인데 교육용구시다. 그래 틀렸죠. 교육용구시다. 뭐 도서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무도하고는 춤추는 것이니까 교육이 일어나기 쉽죠. 쉽지 않죠. 그래, 최소한도 유락설이라고 하는 것은 유흥주점, 카지노용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이 정도는 좀 머리에다 새겨두셔야 되겠습니다. 2번은 맞죠. 동물원, 식물원은 무남의 집회사다. 그 다음에 3번 다가구는 뭐예요? 단독주택이죠. 공동택은 아파트, 연립, 주택, 다주택 기수화 있죠. 그래서 3번 틀렸고 야외 음악 다가구, 야외 극장 꼭 아셔야 돼요. 이것은 관광 휴게소다. 그래서 4번 틀렸고 운전학원, 정비학원 이건 자동차 관련 서류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X 쳐버렸어요. 문제 2번이 좀 오류가 발생했으니까 갈피 쳐버리고 이 공동택 조금 전 했죠. 공동택은 아파트, 연립택, 다주택, 기수가 있다. 다만 주택 보러 가면 기수사는 공동세 빠져가지고 세 가지만 있다. 그 다음에 이 단독주택의 종류가 건축법령에서는 네 가지 있죠. 그냥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우택, 그 다음에 공간. 그러나 주택 보러 가면 공간은 단독주택이 아니어서 세 가지로만 규정된다.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우택 이렇게 받으시고 문제 2번 X. 자, 그 다음에 예상 문제 보겠는데 주택법령상 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주택의 뜻들인데요. 이것들을 잘 봐두셔야 되죠. 다중주택은 뭐냐 그러면 크게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그중에 많은 학생, 직장이 거주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주택인데 각 그 방이라고 하는 실은 독립된 주거형태는 아니되 욕실은 넣어도 된다. 그리고 주택으로서는 중수는 3계층이고 그것을 바다 면적에는 660제곱미터 이하 된다. 이 정도는 좀 아셔야 되겠죠. 2번 다가구택은 역시 이것도 좀 몇 가지 요건을 알고 계셔야 되죠. 다가구택은 주택으로서는 중수는 3계층 이하이고 주택으로서는 1개 동구 바다 면적에는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공동택 아닌데 19세대로 구성된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의 주택이면 다 아파트다. 4번 다세대하고 연립은 구분 다세대하고 연립은 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계층 이하인데 주택으로 쓰는 1개 동구 바닥면적기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 이하면 다세대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3계층 이하인다 틀렸어. 4계층 이하 되죠.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그냥 참고로 풀어보시고 5번도 참고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6번을 보겠는데 자 건축법령상 용도변경이다 틀린 거 1번이 틀렸죠. 나머지는 아까 다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통과하겠는데 1번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그다 주고 2번 같은 시설에 속하는 건축물 그다 줄 거예요. 그래서 같은 용도라는 것은 총 29개가 있죠. 그래 예컨대 이 1호 단독택 4가지가 있다. 그냥 단독주택이 있고요. 다중주택이 있고요.
다가구 주택 있고 그 다음에 공간 있잖아요. 이것보로 같은 용도 내의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다중주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다가구로 용도변한다. 이걸 같은 용도, 같은 용도라고 그래요. 같은 용도 내에서 용도변하게 됐다. 그리고 이것보로 같은 시설군에서 용도변이라고 그래요. 같은 시설군하고 같은 용도는 용어를 좀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래, 같은 용도 내에서, 즉 다중주택을 다가구로 용도변했다 그러면 같은 용도 내에서 용도변경했거든요. 이럴 때는 용도변경에 따른 하가도 신고도 필요 없고 건축물 대지상 기지상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신청한다 아니라 신청할 필요 없다. 남은 반복되고 있으니까 맞다라 보고 넘어갑니다. 그리고요, 이 용도변경 시 하가 대상권에 한해서 하가 대상권인 용도변경권에 대해서 그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는 바닥면적기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때는 유자격증 건축사에게 용도변경 설계를 의뢰해서 그자가 설계한 도면 처음부터 용도변경 하가를 신청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용도변경 하가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500제곱미터 이상인 설계는 건축사의 설계 규정을 중에서 설계는 건축사 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시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328페이지 4번 사전결정 이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